자, 오늘 이제 왕초보 시간입니다. 왕초보 시간에 너무 어려운 걸 배웠죠, 그동안? 너무 어려운 걸 배운 거야. 오늘부터는 이제 감목 이렇게 들어갈 거야. 어쨌든 이 그 명리학은 핵심이 뭐냐면 22글자를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 그거거든. 그 글자가 기본 바코드가 된 거야. 우리가 그 뭐 산수를 계산하더라도 1 더하기 2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아는 게 제일 그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 10천간 12지지 물상을 하는 거는 한 5년, 5년, 10년 이런 물상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거면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무궁무진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 이제, 우리가 크게 보는 거, 이제 뭐, 10천간 12지지를 놓고, 음량으로 따져가지고, 10성도 만들어내고, 12운성도 만들어내고, 12신살도 만들어내고, 천간합, 지지, 충, 육합, 이런 게다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먼저 많이 친해져야 되겠죠? 그 습성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천간 10개 하면서 이제 또 지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합을 보고, 그다음에 충을 보고, 그다음에 삼합을 보고, 12운성을 보고, 12신사를 보고,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격을 보는 건데, 격도 이제 격을 볼때 이제 십성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왕초보 저 1년 과정도 있지만 기존에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동영상에. 그러면 동영상 1에 보면 생활 명리학 초중 고급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 공부하면서 그거 공부하고, 또 혹시나 또더 공부하고, 내가 진도를 좀 앞으로 가고 싶다 하면 더 공부하면 돼. 공부하다가 또 이러고 막 그냥, 그렇게 반복하면서 봐야 되는 거니까. 감목.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감목부터 배우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게 글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한자로 이거는 뭐야? 밭전자잖아. 밭전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밭전자, 밭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밭이라는 의미. 산이 아니야. 그러면 자연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죠? 그거에 뿌리가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밭 땅속으로 이렇게 이게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인간이 탄생하는 탄생의 뿌리에서 막 올라온 성분이 갑목이야. 그래서 이걸 근이라고도 해요, 근. 근이라는 게 뿌리잖아, 뿌리. 그러니까 갑목은 기존 뭐 사주책에 보면 뭐큰 나무다, 뭐 동양목이다, 뭐 기둥이다, 지주다 이런 걸로 이제 상상을 하는 건데, 이제 큰 나무다라고 대충 배운단 말이야, 처음에. 그러면 거기서 그큰 나무라는 상을 내가 공부를 해보면 다른 상을 일으키질 못해, 이 갑이. 어쨌든 갑은 뭐냐 하면 처음이야, 처음.
갑이 밑으로 내려가면 나 막 그냥 막 저 순서 없이 막 강의합니다. 갑이 밑으로 가면 인이야? 인은 뭐예요? 몇 시야? 하루로? 새벽이요,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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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이 병화가 뜨는, 장생하는, 처음 뜨는. 그러니까 여명이, 여명이라 그러지. 날이 싹 밝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야. 그럼 날 밝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 일어나잖아.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그 다음은 생냐. 그게 갑이야. 그게 갑이라고. 그러니까, 뭐 처음 나오잖아요. 그럼 신상이라고 하잖아. 그거 갑이야.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호기심으로 뭐 좀 이제 시작해야지. 초발심. 이게 갑이야. 여러분. 이 갑의 기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가 아니야. 큰 나무다만 생각하면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을 못할 거 아니야. 상의를. 여러분. 네. 나무는 불을 뗀다 해가지고 이건 뭐 장작이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배운 거죠. 그렇지 않다. 이거는. 또 이제 뭔가, 겨울은 움직이지 않는 거란 말이야. 수는. 수는 끔찍도 안 하는 거야. 수는. 고요한 거거든. 고요한 거에 이제 새벽에 뭔가 탁 일어나는 기운이 갑이 모습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뭔가 딱 인식한 거잖아, 사람이. 그죠? 사주에 갑이 있으면 그런 거 잘한다고. 이런 거. 형광등식 탁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희망이겠죠? 희망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어린 성분이잖아. 크게 봐서는 봄의 시작이잖아. 봄의 아주 그러니까 아주 어린이 같은 거지. 이 동자라고도 해. 이 갑을. 그리고 우리나라야 이게 동방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호랑이잖아요. 호랑. 저 호랑이는 어떤 호랑이냐면 백호잖아. 백호. 백호. 백자는 하얀 거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 호랑인 거야. 어떤 호랑이야? 그러면 호랑이도 이렇게 가민 호랑이도 있고 갑술 호랑이도 있잖아. 그죠? 이건 가을의 호랑이잖아. 이걸 백호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봄 호랑이지. 네. 그런 식으로 물상을 이제 상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처음이면서 내가 뭔가, 자, 새벽에 뭔가 밝아오니까 인간이, 잠에서 딱 깬 거죠? 그 깬 그 모습이 어떤 거야? 고요하게 있다가 뭔가 움직인 거죠? 움직임이야,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건 여러분. 죽어 있는 게 아니야. 살아 있는 느낌인 거잖아. 그쵸? 먼저 움직였다는 건 살아 있는 거잖아. 그 이거를 생기라고 하는 거야, 생기. 생기? 그러면 이걸 저 거시기로 보면 이건 산소야, 산소 같은 거야. 싱싱한 거. 공기, 공기. 숨 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떤 거예요? 죽죠. 산소가 없으면 죽는 거. 그러니까, 생물 개념으로, 이게 없으면 숨을 안 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생물 개념으로도 보지만, 우리가 자동차다라고 치면, 자동차 움직이잖아.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요?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 그럼 이게 연료 같은 거야. 동력원 같은 거지. 그러니까, 원래 원료는 개수겠죠. 기름이 유체 같은 거잖아.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연력학적으로 이게 쿵쾅쿵쾅 이게 움직여가지고 동력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야, 힘.
갑이 있으면 어떻게? 힘이 좋다, 안 좋다? 어떤 힘이야? 노련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어린애가 발발거리면서 돌아다니는 힘 있잖아. 어, 그런 힘. 싱싱한 거야, 싱싱한 거. 생기니까 싱싱. 갑이 많은 사람은 싱싱한 사람이야. 여러분. 예? 응. 꿈꾸는 소녀 같은 사람이고. 뭔가 긍정적이겠죠?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 어. 가끔 무모할 수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직진으로. 그걸 이제 뭐야, 고서에는 이거를 직이라고 하고, 어, 을목을 곡이라고 하거든. 휘어진 거니까. 어, 그러니까 곡직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갑은 직선이야, 직선. 부딪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꾸밈이 없지, 그냥. 바로지, 그냥. 즉시, 뭐 이런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프링 같은 거거든. 눌렀다가 탁 놓으면 팍 튀어나가는 거 있죠? 그게 갑이야. 그러니까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봄의 시작인 거지, 이게. 인간의 시작도 됩니다. 어, 병화 운동의 시작도 되는 거고. 갑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떤 그 여자 사주의 이 갑이 좀 약한 경우라든지, 이게 죽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러면 자식을 못 낳아. 이게 자식과도 같은 거거든. 이 갑 자체가. 용기도 되고, 간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활력이야, 활력. 움직이는. 그 활력은 을목도 되긴 하는데 조금 틀리죠. 어, 처음에 시행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에너지원 같은 거야, 에너지원. 에너지는 정화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갑목하고 정화가 있는 사람, 나 갑목하고 정화 있네. 이게 뭐냐면 에? 정력이야. 이거 힘이라고 했잖아. 정이라고 했잖아. 에너지가. 에너지가 강한 거라. 갑, 정은. 마치 그거잖아요. 그 열을 내는 거잖아. 갑이 움직여가지고. 이거 뭐냐 하면 동력이거든. 자동차라든지 뭔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근거란 말이야, 이게. 이 글자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상을 보는 거예요. 어. 그럼 갑목을 항상 우리나라 기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갑목이 1등이거든, 1등. 잘난 사람 있잖아. 우두머리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착 그 어디 뭐 전쟁 나갈 때 어떻게 돼요? 그 군사의 가장 상징이 뭐야? 깃발. 이런 게 갑목이란 말이야. 대통령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중심이 제대로 딱 서면 그대로 하나로 모이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근데 개별로 따지면 다 자기가 최고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 그죠? 순수하죠? 우리나라. 어. 뭔가 으쌰으쌰 하면 확 가는 그런 기질도 있고. 그런 기질인 거야. 무모하기도 합니다. 갑목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 이런 거. 어. 남보다 빨리 가야 돼. 뭐 이런 거라든지. 이게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갑이 있으면 어, 뭔가 살아있는 어, 느낌을 많이 줄 수 있다. 사주에 갑이 있으면. 관상도 그렇습니다. 갑이 있으면 화사한 거야. 뭔가 좀 생기가 있는 거야. 갑이 약하면 어떻게 좀, 그런 것도 있어. 물론 이제 그 모습은 십성적인 성향으로도 그 모습이 변해요. 막 고민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얼굴이 뭐 아무리 갑이 있어도 화내도 고민 많으면 어떻게 돼? 화내다가 만 거잖아.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사주만 봐도 그냥 대충 외모도, 어,
계속 보다 보면, 알수 있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갑목 하나 있으면 좋겠죠? 아까 뿌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도 되는 거예요. 기초. 시작할 때. 첫 스타트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땡이도 되는 거예요. 간땡이. 그러니까 이게 용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용기. 갑이. 그러니까 이게 봐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나무, 큰 나무다 해버리면은 그런 물상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 그걸 출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큰 나무 있잖아. 갑목 아니야. 을목이야. 오케이? 을목이야, 을목. 이게 기가 질로 변한 거거든. 그러니까 을목이 나무인 거지. 여러분들은 갑목이 아니에요. 을목이지. 인간도 을목이란 말이야. 근데 을목 중에 갑목, 을목일간이 갑목 있는 애들은 이제 생기가 있는 거야. 그 무슨 얘기요? 나무가 있는데 싱싱한 나무 있잖아. 안 죽은 나무, 싱싱한 나무는 갑목이 있는 거야. 그 을목 속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갑은 뭐냐면 그러니까 봄나물, 봄 제철 음식 뭐 그런 거 많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사주 따라 좀 틀리지긴 하겠지만 본질은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약은 뭐냐면 우리 건강약 있잖아요. 요즘 뭐 해가지고 무슨 뭐 비타민 C 뭐 무슨 뭐 약 보약 이런 거 이거는 정화예요, 정화. 이거 에너지거든, 에너지 정화는. 병화가 아니에요. 이거 에너지 축적하는 거란 말이야. 인위적으로 건강을 살리는 거거든. 자동차의 에너지를 내는 거는 그 전기 같은 거지, 이게 정화가.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야,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화는 인위적인 건데 갑목은 자연적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자연적인 갑목하고 정화하고 합치면 어떻게 돼? 엑기스 같은 게 되는 거야. 응? 그런 게 되는 거야. 약물이 되는 거지, 약물. 왜 터보. 그런 패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을 살려가시면 돼. 이 갑목에 대해서. 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갑목에. 이거는 뭔가, 새벽 같은 거야. 새벽에 뭐,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거 마이크 같은 것도 돼요. 처음 알려주는 거야. 이 소식 같은 것도 되지, 소식. 뭔가 알려주는 거, 알람 같은 거지, 알람. 그러니까 뭔가, 길도 됩니다, 길. 방향을 제시해주는 길 같은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갑이 또, 그, 산에 있는 나무 같은 거야. 또 헷갈리지? 자, 나무 자체는 을목인데, 왜 우리 산에 있는, 산의 정기라고 하잖아. 그죠? 숲의 정기, 정기. 그게 갑목이야. 그 정기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산의 그 숲의 정기를 뭐라 하면 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계시는 산신. 네. 그러니까 사주에 갑목이 있는 사람들은 산신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네? 산신 동자 저 동자가 갑이란 말이야. 그 호랑이가 갑이 밑으로 내려가면 호랑이잖아요. 그 호랑이 개념인데 저 하얀 호랑이는 서쪽 호랑이, 늙은 호랑이야. 가을 호랑이라고. 가을이 하얀색이거든. 금이 하얀색이라서. 그러니까 호랑이도 좀 성격이 젊은 성격 가지고 있는도 있고 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좀 백호는 그렇게 좀 노련한 그런 거란 말이야. 역물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어떻든 이건 처음이니까 길을 여는 것도 돼. 개발하는 것도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이게 건물을 올리는 것도 돼요, 이게. 없는데 깃발을 꽂은 것도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 처음 우리가 뭐저 오픈할 때 개업식 하잖아. 그 개업의 의미도 되는 거야, 이 갑이. 그러면 갑을 쓰는 사람 중에 뭐 직업성으로 뭐 개업시켜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남 살려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가장 갑의 직업은 뭐냐 하면 알려주는 거야. 새로운 걸 알려주는 거니까 뭐예요? 교육도 되는 겁니다. 아나운서도 되겠네. 방송 오는 사람도 되겠네. 깃발 올린 사람도 되겠네.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도 되겠네. 대통령도 되는 거요. 갑의 글자가 그런 거예요. 희망이죠. 근데 갑은 꺾이면 이제 소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거를 뭐라 하냐면 큰 나무가 잘라지면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분파지 갑이. 우리나라 기분파잖아. 에? 을목은 기분파가 아니에요. 현실적이요. 악착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상을 갑목하고 을목상은 일본 놈하고 우리 일본은 을목이야 을목. 일본은. 그러니까 잘 살잖아. 악착같이. 현실적으로 이성적이고. 갑목은 어떻게 해? 모 아니면 도 이런 거야. 그런 기질이 있다고 갑목이 있으면 질러 하는 거야. 질러. 그 갑이야. 그게 멋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천진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바보 같을 수도 있어요. 무모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쓰러졌다가 또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용기 같은 거예요, 용기.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간땡이가 부은 거고, 그렇죠? 무모한 거고. 근데 나약하거나 뭐 이럴 때는 그러니까 힘들 때 우리가 그 옛날 그 뭐야 IMF 때 이렇게 이제 위기에 강한 성분이야. 위기에 누군가 딱 해가지고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와 하는 거 있잖아. 그게 갑목. 그 우리나라 기질이라고 봐야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지. 이 글자가 운동을 해요. 우리가 자그 삼합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갑은 목을 대표하는 거죠. 그죠? 목 중에 이게 양목이야. 난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목 중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 양목이고 요거는 음목이다. 이렇게 항상 보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진짜 목의 운동은 뭐냐면 해, 묘, 미 운동을 하는 거야. 이 운동의 대표 글자가 요거예요. 요거하고 또 음관 중에 뭐가 움직인다고? 이렇게 움직여요. 저번 시간에 강의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갑목이 사실은, 이걸 달로 따지면 이게 11월 달, 이게 3월 달, 이게 7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산소 같은 거니까. 공기 같은 거고. 근데 이 기운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1월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11월 달 겨울이잖아. 겨울인데 그 나무에 이렇게 보면 이만하게 뭐 올라오는 게 있어. 그게 갑의 시작인 거야.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자연의 스토리를 또 지지로 또 설명을 해줄 수, 저, 그 해중, 한 것도 있어. 이제 강의도. 강의도 있는데, 해월인 경우는, 어떤 식이냐 하면, 그, 봄에, 인월에 이제 봄이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제 가을에 열매가 열리잖아. 그죠? 열매가 열려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게 수월이거든. 그지? 그러면 그 씨앗이 이제 땅에 묻힌 거잖아. 그럼 그술 다음에 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해가 뭐냐 하면
땅속에 묻힌 이 씨앗이 봄을 기다리면서 봄에 다시 피어나려고 처음 시작한다는 거야, 그게. 해월이. 그래서 이 해가 해중에 간목이 있는 거야. 지장간, 이제 나중에 지장간 공부하면 이 해중에 간목이 있는 게 그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강의도 좀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고급 강의냐. 어쨌든 이 갑은 이게 목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거는 목이면서도 이거는 화 운동을 합니다. 요 을목은. 을목은 화 운동을 하는 거야. 갑목이 목은 오리지널로 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라도 이게 운동성이 틀리다는 얘기야. 그건 이제 12운성 할 때 하는 거고. 갑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성할 때. 이게 3월 달이야. 이게 춘분. 이때. 그 다음에 요게 7월 달에 갑목이 기운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7월 달에 그러면 나무가 죽나? 이거 성, 그러니까 이게 자라는 거야, 자라는 거. 그러니까 자라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생기. 자라는 기운이란 말이야. 그게 끊어진다는 얘기야, 7월 달에. 그러니까 나무를 키워도 막 2, 3월, 4월 막 이럴 때는 막 크잖아요. 막 크는데 7월 딱 되면은 그 크는 속도를 줄여버려. 속도가 줄어드는 개념이 갑이 이제 서서히 기운이 약해지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이게 삼합인데 이게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그 12운성의 개념이에요. 12개의 그 기운이 생겨나고 자라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건데 요거 이 삼합하고 12운성하고 똑같은 거야. 그다음에 12신살도 똑같은 거야. 요 삼합의 원리로 모든 걸 다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만 들린 거지 운동성은 다 똑같은 거야. 별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삼합운동이라는 거야. 12운성 운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12운성으로는 이거는 장생이라 그러고 이건 제왕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제 묘지라고 그러는 거거든. 12신살로는 뭐냐 하면 이걸 지살이라 그러고 이걸 장성살이라 그러고 이걸 화개살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다만 명칭만 다를 뿐이야. 근데 의미는 똑같다 이런 거지. 그러면 갑의 기운이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왕해서 여기서 끝을 내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걸 이제 천간으로도 해석하고 지지로도 만약에 해석한다면 만약에 뭐 경인이다 하면 경인일주다 하면 이것의 12운성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올라가면 갑이니까. 그럼 이게 배우자 자리잖아. 배우자 자리니까 이런 시기에 뭐 뭔가 만난다거나 이성을 만난다거나 그러겠죠. 그럼 요 시기에는 여기 이게 안방 자리인데 내 배우자 자리인데 요 시기에 귀문이 든 거잖아. 인묘가 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있는 게 더 유리해? 아니면 어디 밖으로 나가 있는 게 더 유리해? 떨어져 있는 게 유리한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사람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 현상을 겪는 운에 어떤 사람은 이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늘로 그냥 영원히 올라가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기 외국으로 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마다 틀린 거지. 이걸 단순하게 그냥 인묘되니까 저건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다만 이제 그런 시기에 와가지고 아유 저 이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그것만 보고 그냥 이혼할 운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맞잖아. 아니 여러 가지 궁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궁합에서 이건 헤어지면 손해인 궁합도 있는데 그런 운이 오면 이혼 얘기가 나온다고. 그럼 그럴 때는 허라고 해야 돼? 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다른 거야 이게. 근데 그냥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요런 걸 또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아, 요때 이혼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잘 들여다봐야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들여다보는 역할을 이 기구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주에 삼합을 빼면 거의 한 반을 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지, 사주에. 이 사주명리에 이 삼합이라는 이 운동이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1년 12달 이 네 개의 운동으로 계속 겹치면서 돌아가거든. 어떤 거냐면, 자, 여기 해줘. 예. 자, 축, 인, 요. 수리다 하면, 자, 요 때는 목 운동을 해요. 이거 해묘미 운동을 한다고 했죠? 자, 요 때는 화 운동을 해요. 이거 인호술 운동이거든. 요 때는 이제 금 운동을 해요. 사유축. 자, 요 때는 이제 수 운동을 해요. 신자지. 그러니까 1년 12달이 이렇게 이제 달로 뭐 11월, 12월, 1월, 2월, 3월 뭐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달마다 이제 운동이 다 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목 운동의 시작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수 운동을 왕성하게 신자진이잖아요. 왕성하게 하고 앉아 있고, 요거는 뭐냐하면 사유축 운동을 마무리하는 시기야. 요 글자는 뭐냐면 다시 인오술 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묘는 해, 묘, 미, 이 목 운동을 강하게 하는 글자고, 이거는 뭐야? 신, 자, 진 운동을 마감하는 글자고, 이런 식으로 목의 기운이 올라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서 죽어가면서 다시 화의 기운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화기운에서 또 다시 금의 기운이 생기고, 또 다시 수의 기운이 생기고 하면서 이 네 가지 운동성이 계속 돌고 도는 거란 말이야.